자, 갑시다. 자갈차 주모. 예헤. 연달아 이제 주세요. 연달아 그냥 쭉쭉 주세요. 예, 그렇지. 메들리, 메들리 들어가기 전까지 한 번 더 뛰어봐. 소리 내 옆으로 당신을 찾아냈네. 반짝반짝 반짝기는 항구의 자궁들들아, 우리 엄마 그심코 같이 나를 나를 태가갔다고. 하나, 둘, 셋, 넷. 어머나 세상에, 뭐 다섯 개나 주세요. Yeah.
같은 건 아니겠죠. 믿어요 그대의 말을 행여 있다 해도 영혼이 싫어. 그대는 크게 내려 희해요. 여자만의 듯한 건 모습은 이 사실은 아무에게나 마음 주지 않는 그런 남자죠. 집으로 들어가는 길가요 그대의 어깨가 안 무거워 보여. 이런 마당도 한가요 술 한잔 사주실래요. 아이아이아이아이 날 봐요 우리 마음속이 지금 말아요. 이날 기다렸다고 먼저 얘기하면 손에라도 보여요. 아이아이아이아이 말해요 그대 여자 대단하고 말해요. 나를 위 오래전 그대 형태이고 싶었어. 아이고 박수 겁나 잘 치시네. 혹시 학교 다닐 때 박수 치는 거 배우고 오셨어요? 아 그렇구나. 세상에 어떻게 노래는 목소리는 듣기 싫지 않아 언니? 노래하면서도 속으로 내가 노래 못한다고 지뿔도 못한다고 가버리면 어떡할까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 괜찮아요. 듣기 싫진 않아요. 나는 노래 잘한다 그 소리 안 들어도 괜찮네. 그냥 아유 듣기 싫어 이 소리만 안 하면 되네. 나는 성공한 거네. 우리 언니 겁나 반가워요. 응? 아 잘해요. 세상에 우리 감독님은 더 젊어지신 것 같아. 내가 왜 차 주머니에 차 키가 있지? 자 인사 좀 드리고 갈게요. 우리 비단이가 원래 실방을 잘 안 하거든요. 비단이가 실방을 잘 안 하는데 실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아직 실방 키고 막 인사하고 그런 게 잘 적응이 안 돼서 매끄럽지가 않네. 근데 오늘 여기 장사해변까지 왔으니까 실방을 오랜만에 켰어요. 오랜만에. 그래서 우리 올빼미님 반갑습니다. 정혜성님 어서 오세요. 내가 실방을 안 하니까 우리 실방에 손님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첫 걸음부터 잘 다니는 애들이 걸음만 잘하는 애들이 어딨어. 그치 엄마? 한 발 두 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붙잡고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뛰는 날이 오겠지. 그래서 간혹 간간히 저도 이제 실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정혜성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오랜만에 강원도에 왔어요. 근 1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 언니들도 혹시 여름 계획을 안 잡으셨다면 이쪽으로 강원도 정선으로 정선이 된다 장사해수욕장으로 오시면 딱 됩니다. 자, 여기 경상도예요? 나는 바닷가만 있으면 멍청해가지고 다 강원도인 줄 알았어. 나 여기 강원도인 줄 동해바다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동해예요? 아 그래요? 그럼 장사도 동해예요? 아 그래요? 여기는 경상도 영도 장사해수욕장이라고 합니다. 장사해수욕장 역시 요즘은 관객분들도 똑똑하다니까 저보다. 자 이거 말고 이거 조금 이따 하고 다른 거 한번 줘보세요. 오랜만에 아니다 그냥 갑시다 그러면. 요거랑 그 돼지 18 같이 붙여서 줘야 돼요. 자 어서오세요. 갑시다. 오랜만에 친구야 친구 장구 좀 꺼내주실래요? 응? 거기 밑에 있을걸요? 제가 예약 안 해놨어요. 네 여기다 주시면 돼요.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 때도 주셔야 돼요. 네 여기 다 맞춰놨으니까 그렇게 주시면 돼요. 자 갑시다. 우리 오랜만에 옛날 추억을 한번 가봅시다.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다 그만큼 했다 우리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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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
잘했어? 그래? 나 장구를 오늘 처음 쳐보거든. 어? 어? 아, 조금 쉬었다 하라고? 와, 역시 그래도 이 많은 분들 중에 잘했어. 근데 언니 왜 조금 쉬었다 하라고 왜 그랬어? 힘들어 보여? 역시 저 언니는 나를 알아봐요. 봐봐, 블링블링 샤방샤방 빵빵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아는 거, 저러다 쓰러지면 어떡할까. 근데 그렇다고 내가 쓰러질 여는 아니야. 괜찮아. 그러고 내가 장구로 오늘 처음 쳐봐요. 뒤에서 열심히 연습했거든. 연습해가지고 처음 쳐보니라고 겁나 쫄아가지고 박자 틀리면 어떡하지 막 걱정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잘한다고 박수 쳐주니까 와 진짜로 기분 좋다. 그 잘해서 잘한다고 해준 거지, 그치요? 그러면 우리 너무 힘들어 보여? 근데 우리가 이게 먹고 사는 게 그려. 힘들면 안 하면 돼. 안 하면. 노래 한 곡 더 주세요. 우리 단곡자리 뭐 있을까요? 아니 이거 말고 이거 이제 이거 아니고 지워주시고 북 두 개만 꺼내주세요. 아니 이거 옆으로 그냥 놔둬도 되겠다. 그냥 한쪽에 제가 이거 MR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할 일을 MR인데 이거 잘못 거기 지읒자 보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이거 가고 그 다음에 북을 꺼내주시면 북 한번 올려드리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북은 요거 하나 하고 그 밑에 허야 허야 하나 가고 조금 쉴 틈은 줘요. 그죠? 저 언니가 걱정하잖아. 비단이 꼴딱 뒤져버릴까봐. 자, 진짜 좋아해. 제가 언니들을, 오빠들을 진짜 좋아하네. 그리고 우리 감독님, 우리 청설 언니 깜짝 놀랐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오시면 온다고 진작 얘기하실 텐데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오셔가지고 나는 우리 감독님이 왜 그래가지고 왜 저러나 하고 봤더니 언니가 계셔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겁나 기분 좋아요. 자, 진짜 좋아해. 우리 비단이는 여러분을 진짜 좋아해. 갑시다. 어서 오세요. 너를 알고 그리움 안았나 남겨지는 소리 소원하고 그래, 뭐 그래야 몸이 안 상하네. 그렇지 내가
자, 이번에는 북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근데 바닷가라 약간 눅눅한 기가 있어서 별로 소리가 안 나네. 아까 장구도 소리가 별로 잘 안 나더라고. 장구 소리 아까 들렸어요? 아, 그랬구나. 아이고 세상에, 우리 언니는 얼굴도 이쁘게 생겼는데 마음씨도 겁나 곱네. 그러니까 비단이 노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아까 용돈도 주시고 고맙네. 우리 언니는 뭐 느끼는 거 없어? 두 분 계신 분은? 자, 이번에는 북으로 한번 갑시다. 자, 북 한번 치고, 그리고 분위기가 더 좋으면, 괜찮으면, 박수가 많이 나오면, 실장님, 박수가 많이 나오면, 허야하고, 닥터닥터 바로 들어가자고. 근데 박수가 안 나오면, 그냥 끊어도 돼요. 끊고, 안 나올 것 같지? 그니까, 내가 별로, 북장검, 뭐, 노래는 내가 뭐 되는 게 있어. 노래가 돼, 몸매가 돼. 어? 그렇다고 내가 춤을 잘 춰, 뭐. 나도, 어? 그래? 어? 잘해. 고마워! 자, 북 한번 쳐봅시다. 허야! 갑시다.
세상에. 감사해요. 이거 누가 드셨어요? 고맙습니다. 아까 여기 아까 5만원도 있는 것 같은데. 넣었어요? 그럴 땐 동작도 빠르네. 우리 이쁜 언니가 지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빠 청바지 입어가지고 대학생 같네. 그 어디냐? 세상에 그러게. 나나 각설이하고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긴데 언니 있잖아. 우리 선배님들은 이 심사위원 대급방 맨날 호소대도 봤거든. 근데 나는 각설이하고 이렇게 큰 건 처음 봤네. 어머나 세상에. 오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네. 이따가 혹시 생각 있으면 저기 S모텔로 와요. 내가 203호예요. 에? 남자 두 명이요? 오빠들도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 부킹 시켜줄게. 아니면은 오빠들도 괜찮아. 이런 심사위원 대각방 하나씩 주면 내가 그 방으로 가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돈의 액수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도 큰돈 주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10,000원도 괜찮고 50,000원도 괜찮고 때로는 지갑에 진짜 1,000원 한 장 없을 때도 있어요. 마음으로 주시는 건지 충분히 알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딱 부화하니 여보세요 나를 좀 봐주세요. 내가 딱 부화하니 청바지 입은 오라버니는 하이난 사랑 이런 거 좋아하더라. 골고루 해가지고 하이난 사랑으로 해가지고 제가 메들리 하나 엮어 드릴게요. 우리 세계를 사랑 얘기하니? 엄마 그 난감한 거 알지? 목근육이 날파리가 딱 목에 꼈는데 야 숨을 못는 줄 알았네. 목동구이네. 우리 있잖아요 대길이라고 처음 왔어요. 3일 됐어요. 3일 나도 3일 됐지 얘도 3일 됐지. 그래가지고 나이로 선배하기로 했거든. 제가 딱 지금 44살 죽을 4자 2개. 나한테 내가 죽을 거야. 내가 45살 내가 누나잖아. 아니 아니다 내가 누나. 아이 싫어 이러지 뽀록났네. 나이가 뭔 상관이야. 들어온 개수가 문제지. 3일 3일 됐는데 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가 동생하고 제가 오빠하기로 했거든. 근데 나이 뽀록났으니까 내가 누나다. 이거 누가 먹던 물 아니지? 진짜로? 네가 먹던 물 아니야?
아유, 간식 내려갔네. 아휴. 우린 라면 먹었는데 혼자 고기 드셨네. 그런가 봐요. 아, 그러네. 날파리도 고기는 고기네. 아까 누가 물어보셨는데 다리가 왜 이러냐고. 그래도 많이 나아진 거예요. 진짜로. 부여 연꽃축제 갔다가 딱 여기 벌레가 물렸네. 벌레가 물렀는데 이게 그 다음날 되니까 여기 이렇게까지 막 변해버리자고 빨갛게 돼가지고 막 수포가 다 올라와가지고 막 병원 며칠 다녔더니 그래도 이만큼 가라앉았네. 내가 사실은 우리 대길이하고 우리 선배님들이 너 다리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대길이랑 어제 싸웠어요. 저 새끼가 발로 쳤어요 막 이랬거든. 근데 우리 대길이가 발로 차서가 아니라 목이 물려서 그렇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 솔직히 얘기하면요 우리 감독님 하는데 우리 감독님이요 비단이 카페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비단이 카페 딱 만들어주셨는데 저도 카페가 있어요. 카페 다음에 들어오면 비단이 카페라고 있어요. 달랑 딱 세 명 있어요. 우리 감독님 저 언니 딱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비단이 카페가 3만 명 못지않은 카페니까 카페 좀 들어와서 머리숱 좀 채워줘. 그리고 실방도 이제 할 거예요. 비단이 사랑 TV라고. 에? 카페 비단이 사랑. 실방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잘한다고 잘할 수 있다고 꾹꾹 구독자 좀 눌러주세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살랑살랑 다홍이님 이제 준비해 주세요. 딱 분위기가 어차피 그 날파리가 내 목에 끼는 바람에 그지 차분한 분위기가 됐네. 이런 차분한 분위기에서 뭐 좋아하는 노래 혹시 있을까 언니? 우리 용돈준 언니 모든 노래를 다 좋아하게 생기셨잖아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자. 저 언니 마음처럼 다 좋아요 괜찮아요 잘해요. 생긴 얼굴도 모습도 예쁘고 마음 심성도 고우신 언니를 위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갑시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나가는 과객이세요? 아니 오시자마자 막 용돈을 이렇게 많이 주세요. 혹시 저 노래소리 듣고 여기 오셨어요? 아니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쁘고 깜찍하고 귀엽고 그런 우리 어? 다홍이님 올라온다고 해서 다홍이님 보러 왔어. 아 그래요? 진짜예요? 와 저 언니가 똑똑하네. 내가 비단인 걸 어떻게 알았지? 나 이름표도 안 하고 왔는데.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혜성님 예 저희 카페에 꼭 들어오세요. 반갑게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단이는 지금 우리 다홍이님 다 준비되셨어요? 한국 더 하세요? 그래요? 한국 뭐 죽 뭐? 에? 아까 우리 달마가 그랬거든. 저 시간이 느리다고. 아 그래요? 딱 맞아요. 아까 그래가지고 우리 저 시계가 느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나는 괜찮아 노래 한 곡 더 해도 괜찮은데 귀한 다홍이님 시간 내가 뺏어 먹을까 봐 지금 그런 거지. 괜찮아요? 그래? 신청곡 그렇게... 남행열차 들어왔어요. 아 남행열차 신청곡 있어요? 아 정혜성님이 남행열차 생각해보니까 남행열차 솔직히 정혜성님 그러면 우리 제가 실방할 때 제가 이렇게 공연할 때 자주 들어오세요. 감사해요. 지난번에도 남행열차 신청하셨는데 오늘도 또 역시 남행열차 신청하시네. 이제 정혜성님 보면 딱 남행열차가 떠오르겠다. 남행열차 찾았어요? 지난번에는 그 남행열차를 제가 메들리로 해드렸죠. 아마 열차 메들리 해가지고 그거 메들리를 해드렸을 것 같아. 해드린 것 같아. 근데 시간을 그럼 초과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 다원이 지금 화장실 갔어요? 아 그러면 그 열차 메들리 하나 주세요. 그냥 열차 메들리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정혜성님 열차 메들리로 한번 남행열차 올려드릴게요. 좋아요? 아니 뭐 그냥 나는 관객한테 안 물어보고 내 마음대로 꼴리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메들리로 하나 해드릴 거 아니면 화끈하게 그냥 아름다운 광선 하나 딱 그리고 들어갈까? 아름다운 광선 할 거예요? 아름다운 광선 해요? 메들리하고 아름다운 광선 엔딩. 메들리하고 아름다운 광선 엔딩? 혹시 나 내려가면 돈 주실 거예요? 왠지 느낌이 우리 다홍이님 아끼는 마음을 자꾸 나한테 메들리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 자 알겠습니다. 자 갑시다. 우리 같이 박수 쳐요. 어서 오세요.
마지막 곡 맞아요. 장사해수욕장이 영덕 맞아요. 영덕 장사해수욕장. 그러니까 영덕에 장사해수욕장에 오시면 저희 최강 테마 공연을 공연과 함께 즐거운 물놀이를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다홍이님하고 또 하자 선배님하고 저하고 쿠팡에 수영복 시켰어요. 수영복 두 개짜리. 미모가 되잖아. 내가 아까 그랬잖아. 몸매를 먹고 산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딱 이렇게 두 개를 입어야 가운데가 또 볼록 나오는 게 있거든. 없는 게 있어서. 그래서 수영복 오늘 시켰으니까
내일이 일요일, 월요일이면 올 거네. 그러면 우리 같이 물놀이 해보자고요. 자, 비단이 마지막 꼭 올려드리고 진짜 너무 이쁘고 깜찍하고 그리고 저 쬐까는 최고에 어쩜 저렇게 열정적인지 솔직히 일은 우리 다홍님하고 저하고 여기 와서 처음 해봤거든요. 여기서 공연해요. 여기 와가지고 처음 장사해변 와가지고 처음 해봤는데 공연도 겁나 처음에는 사람이 눈에 먼저 들어오잖아. 쬐까나고 또 이쁘고 깜찍하고 몸매도 괜찮아.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심성이 마음이 공연도 잘하지만 공연도 잘하지만 마음이 심성이 너무 이쁘고 곱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보여지는 것보다 안 보여지는 게 더 예쁘구나 그랬지. 그러니까 그 한번 우리 다홍이님 모실게요. 저는 마지막 곡 하고 그리고 제 임무는 여섯, 여덟, 열둘 다 까먹었네. 열네, 열여섯, 열둘, 20명 된 것 같아요. 내가 솔직히 이 사람에 따라서 내가 돈을 받기로 했거든. 자, 아름다운 강사 한번 올려드리고 비단님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다홍이님 모실게요. 우리 실방에 계신 정혜선님. 어머나 오빠 오늘만 힘들어 오셨네. 아 우리 오늘만님도 오시고 정혜선님도 계시고 정솔님 그 다음에 소양과 감독님 그 위에 또 천장에도 계시겠죠? 몇 분이 계신지. 어쨌든 비단인의 공간은 작은 공간이에요. 실방도 얼마 안 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그래도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왕이면 오신 김에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사람이나 내가 구독됐다고 해가지고 뭐 내들어가 안 하네 놀러오라고 안 할게. 그럼 대가리 수다 채워줘. 쪽 팔리잖아. 비단이 구독자 몇 명이냐? 그랬는데 우리 다오이님은 37,892명이라고 그랬대. 근데 비단이는 꼴랑 10명? 그러면 쪽 팔린겨? 그치? 자, 아름다운 가사! 가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갑시다. 차렷, 경례. 목이 안 좋아서 잘 안 나오겠지만 한번 꼭 빠지게 해보려고 합니다.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시름한 안덕과 오복도는 내 마음 물도 흐르게 아름다운 이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네. 손 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저 방향도 우리들 위해서 맛보자 새 그물을 하늘을 바라게 Come on!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모셔드리고 아름다운 강산처럼 명덕의 장사해수욕장에 놀러오세요. 비단이 끝났어요. 감사합니다.